요즘 너무 잘하는데 실력 급상승의 이유가 있을까요? 솔로 랭크를 열심히 해서 1세트 300 찍고 가보죠. 아, 1세트 300 찍고 보탤 판단 본인이 각 보고 오더 한 건가요? 아니면 상황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된 플레이인가요? 일단 저는 별로 탈 생각이 없었는데 바텀이 어필을 좀 세게 했습니다. 데프트 선수가 방송에서 탑은 솔랭에서 점수 올리기 쉬워서 경호 형이 솔랭 점수 높게 올린 거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원딜이 가장 쉽다고 생각합니다. 젠지전 1세트 캐넨 플레이할 때 경기 후반 집에 가기 전에 혼자 탑라인에 와드를 받고 가서 결국 그 와드를 활용한 텔로 역전각을 잡았는데 팀적으로 나온 콜인지 본인 판단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의 판단이었고요. 캔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각을 보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요. 청킬 서포터인데 자주 탑에서 모습을 보이는데 욕심인가요? 실력인가요? 일단 탑에서의 저의 모습이 좀 더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력인 것 같습니다. 말랑 선수와 듀오 연습이 효과가 있었나요? 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말랑 선수는 좀 피지컬적으로 게임을 되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늘어갔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소환은 어떤 선수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탑라이너, 안정적인 선수인 것 같아요. 현재 스맵 선수가 가장 자신있어야 하는 챔피언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최근에 루시안인 것 같아요. 루시안으로 되게 최근에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네, 루시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같이 적시고 싶은 사람은 친구들이랑 같이 적시고 싶네요. 현재 95년생 중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모든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솔랭에서 누구 만나면 가장 기분이 좋나요? 데프트 선수? 확실히 이길 때 쾌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네. 왜 이리 잘생기셨어요? 계속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최근 연습량도 많고 솔랭 대회 폼 모두 좋은 것 같은데 본인 전성기 기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한 60% 70%는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네. 송경호 사랑해. 저도 사랑합니다. 샌박이 아프리카를 잡으면 프로 진출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경기를 보실 건가요? 아, 당연히 봐야죠. 네, 다른 경기들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그 경기는 좀 더 재밌게 볼 것 같아요. 매트와 배트 아냐고 물어봐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 젠지전이 아니라 그 하나전에서 예, 큐베 선수가 1경기인가 2경기 끝나고 저한테 기다려라 맵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솔직히 본인이 서포트 다시 가면 뎁케 듀오 이길 수 있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눌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되게 아쉽네요. 안타깝지만 스맵 선수 슬럼프 원인이 아칼리, 아트, 이렐, 사일, 우르고 등 탑의 새로운 메타챔들에 적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새 폼이 확실히 올라왔는데 앞에 언급한 신세대 탑챔들도 자신감이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이제 폼이 떨어질 때 이런 챔피언들이 줄을 이뤘었고 저는 좀 극복해 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극적으로 폼이 오른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깨달음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 자신한테 계속 할 수 있다, 다시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주위에서도 되게 많은 힘을 줘서 이렇게 다시 잘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메타에서 피오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커픽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되게 좀 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오라는 잘 안 나오지 않을까.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할게요. 네. 이제 다음 경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아프리카전인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좀 앞으로 가고 하고 끝낼게요. 일단 자력으로는 플레이오프 진출하기가 좀 어렵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선발전을 보고 저희 경기력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를 보는 팬들한테 네, 요즘 조금 잘해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자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항상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